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집 밖에 잘 안 나오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들 좀 쉬고 있다. 자의가 아니야. 이들 좀 쉬어라. 빠져달라? 다시 봤대 그냥 맨몸으로 구르는 모델 방음이 신내림받아 결국 무당이 되었다. 월간 잡지 여성시대 회장을 맡고 계시며 각종 방송에 출연해 1년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운플러스가 7번째로 선정한 무당 방음미입니다. 선생님. 네. 교회나 절에 가서는요.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몇백, 몇천만 원씩 뭐 11조 같은 거 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죠. 왜 점집에만 와서 그런 얘기하면 사기라고 할까요? 그게 네. 점집은 만신 선생님들하고 1대1이잖아. 아, 그렇죠. 교회에서는 예배도 보고 법회도 하고 보는 눈이 많잖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또 옆집에서 돈봉투 내는데 뭔가 약간 도톰한 것 같으면 나는 도톰한 거 두 개 내야 약간 뭔가 어깨가 으쓱하고 나 요즘 그래도 우리 남편 사업 잘 나가는데 약간 이런 게 있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맞아요. 경쟁 사회인데 왜 그게 종교까지 가서 신앙생활인데 네. 거기서까지 이렇게 경쟁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네. 그걸 그냥 이래서 다르다 저래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좀 좋은 마음으로 맛있는 집에 초를 켜고 또 온플러스 선생님들 이제 또 많으신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아우 감사합니다 인사만 하지 마시고 할아버지들 그냥 담배라도 한 벌 올리시고 네. 술이라도 한 병 올리시고 또 쌀 한 마리라도 올리시고 또 그래도 좋은 그때 더 좋게 해달라고 또 비시는 마음이 같이 가면 참 좋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죠.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이분은 어떠한 복을 바라고 네.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인지 네. 사주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정씨 여자예요. 네. 65년생이시고요. 네. 기혼이고. 바로 나오시는군요. 네. 돌싱은 아니네. 결혼 한 사람이고. 근데 이분 집 밖에 잘 안 나오시는데요, 지금? 왜요? 왜 마음이 조금 힘들고 괴로울 때 명상하잖아요. 네네. 명상하는 시간 같은 생활을 하시느라고 그런 일상을 보내고 계신데 집 안에서 돌을 닦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열심히 살아온 시간을 조금 휴식하는 시간이다. 근데 마음이 많이 힘드네요. 어머, 마음이 좀 네. 괴로우세요? 마음이 많이 힘든데 힘든 이유는 네. 자기가 좋아하던 일? 네. 좀 일에 중단이 들어와 있으니까 일을 좀 쉬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자의가 아니야. 내가 일을 하기 싫어 이렇게 해서 은퇴를 하거나 이게 아니고 네. 일을 좀 쉬어라? 빠져달라? 정말 그런 네, 타인의 어떤 그 권유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일에 휴식이 되지 않았나, 중단이 되지 않았나. 네. 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상하지 못했던 점괘라서. 네. 그래요? 근데 귀인이 있어요. 네. 인생에. 오. 귀인이 1번, 2번 있는데. 네. 첫 번째 귀인은 이분의 어머니고. 네. 두 번째 귀인은 아까 기혼자라는 남편이거든요. 네, 다 가족분들이시네요. 그래서 나를 지키고 있는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남편분 특히 네. 남편분 어머니는 정신적 지주였고 예. 남편이 또 이제 옆에서 뭔가 나를 좀 돌봐주는 네. 이렇게 이제 마음을 항상 좀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줘서 내가 힘든 순간순간을 잘 버티고 이겨내 왔는데 지금 재작년 57, 8이 예. 가시밭에 그냥 맨몸으로 구르는 운이에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57, 58은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을 잘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화살 맞는 시기였기 때문에 네. 어쩌면 이 시간이 오래 가지 않고 차라리 지금처럼 좀 잠시 약간 활동을 뭔가 일을 하는 거를 뭘 중단한다든지 내가 뭐 어디 출퇴근하거나 이런 거를 잠시 쉰다든지 이게 이분한테는 더 안전할 수 있지. 아. 안전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머리는 똑똑한데 이분도 되게 노력하거든요. 맞아요. 엄청 노력하고 그리고 야심가고 야심가고 대장부예요. 그래서 네. 약자를 보면 돌봐주려고 하고 강자 앞에서는 강하고 약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간 이런 여장부, 대장부 네. 같은 사주다. 훤히 보이시는데 아까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뭔가 중단됐다고 얘기하셨죠. 네. 그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눈밖에 났어. 아,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이분이 그러실 분이신가요? 눈밖에 났는데 네. 근데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 바른 말을 하는 거를 좋아해. 오.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해서 그래. 아. 그래서 그 뭐 직장을 다니면 왜 윗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눈밖에 난 거야. 아. 그래서 그냥 약간 약은 사람 같으면 약간 좀 어떤 위기 상황에서 나는 정리하고 안 당하려고 막 네. 윗사람한테 뭔가 아부 떨고 손바닥 비비고로 했을 텐데 예. 이 정시 여자분 이 정시 기준은 그거를 안 했거든요. 싸바싸바 아부를 못하는 성격이세요? 그거를 안 했고 자기가 할 말을 했지. 야. 그리고 또박또박 그것도 다 또박또박 얘기했어. 또박또박 어떻게? 말을 한마디 한마디 네. 이거는 너무 저한테 부당하신 부담하다. 거 아닙니까 하니까 더 화가 나니까 너 꺼져 이렇게 된 거지. 네 역시 이런 남이 모르는 이야기는 만신님한테 꼭 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너 꺼져 그렇게 된 거야. 야. 그래서 뭔가 내가 자의로 자신의 의지로 일이 중단된 게 아니고 네. 다른 어떤 압력이나 어떤 외부의 그런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네. 이분이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상황이다. 네, 윗사람에게 부당 해고를 당한 것처럼 네, 보이시는군요. 근데 그게 완전 해고도 아닌데? 네. 그냥 일을 안 주는 건가? 일거리를... 완전 해고도 아니야. 어머머머 세상에. 뭐 걸쳐는 있어. 네. 이름 석자가. 네. 이거 만약에 회사가 있으면 네. 이 사람 확 해고시켜버리면 사람들이 또 뭐라고 이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지. 여론이. 완전 해고는 아니고 이름은 살짝 걸쳐는 있고 일은 안 주고 그럼 이게 이제 뭐 부당해고죠 뭐 그럼 똑같은 거지 네. 비슷한 상황이지.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네. 근데 되게 대인배 같은 마음이 있어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했는데 자기 어떤 그 인간관계가 다 이렇게 좀 단절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되게 힘들어했는데 지금 많이 회복 중이신 걸로 보이는데 네 좋은 쪽으로 잘 풀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주를 넣었고요. 네 정은아 아나운서죠. 아침마당이나 이런 프로를 했던 편안한 목소리 몸신이다. 예. 선생님 예. 그 네. 아, 네. 네. 얼굴 좀 동글동글하고 단발머리. 네. 항상 바른 자세로 좋은 목소리로 눈웃음 많이. 맞아요. 아, 대한민국 사람 다 아시죠? 아,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눈이 안 보이시면서 언제부터 할 한 몇 년 됐어요. 네.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 아시죠? 네, 네, 네. 네, 그분이랑 거의 쌍두마차로 활약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오, 그러네요. 선생님, 저 지금 놀랬던 게 정은아 씨가 비타민 아시죠? 강제 하차를 당하셨네요. 그리고 그 네. 이후에 라디오도 강제 하차를 당하셨네요. 강제로? 강제 하차. 그 외부의 압박이 있으신 거 맞네요. 그 몸신이다 프로그램 아시죠? 네. 거기서도 개편하면서 하차하셨어요. 그거는 그냥 강제로 그랬다는 거는 네. 뭐 이 사연이 있나 보다. 네, 아까 선생님께서 점괘가 얼추 들어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노조가 나오시네요. 바른 말에서 바른 말 노조 행동 때문에. 야. 근데 이분 그래도 혼자 있어도 되게 잘했어요. 잘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뭐 책도 써 이렇게 오. 일기인지 책인지 뭘 뭐 네. 글도 쓰고. 근데 글 쓴 게 이렇게 좀 쌓여 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명상도 하고 뭐 그동안 바빠서 못 듣던 이렇게 창문 열고 뭐 이렇게 소리도 듣고 네. 바람 소리 이런 것도 듣고 자기 좀 휴식하는 시간 그런 거 있고 네. 굉장히 여자 선비 같은 분이시네요. 네, 완전. 네. 근데 이제 사람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각자 다 극복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게 그 일이 벌어진 상황에만 막 그 과거의 시간에만 매여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 그럼 나한테 그런 시간이 있었어? 그러면 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뭘 준비를 하고 지금 현재 내가 뭘 하면 가장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또 지혜로운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정씨 기주님이, 이 정은아님이 딱 그런 분이에요. 지혜가 있어서 쉽게 자기 인생을 어떤 위기가 왔다고 포기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네. 지금 보면은 막 열심히 쓰고 있어. 쓰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생각을 아예 멈추기도 하고 네. 이렇게 지내고 계시거든요. 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지혜로운 여자의 사주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랑하는 분들이 또 주변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시금 또 새 출발하지 않으시겠나.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것 같아요. 네, 보고 싶어요, 정은아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